다음 소식입니다. 밖에 잠시 서 있기도 힘들 만큼 더운 날씨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울 도심은 저녁인 지금도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데요. 반포 한강공원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더워서 그런지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조금 전 해가 지면서 제 뒤로 시원한 무지갯빛 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몸을 파고드는 열기는 여전해서요. 잠시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옷이 흠뻑 젖을 정도입니다. 온도계 역시 섭씨 3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식 관측소 기준으로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보다 0.8도 높았고요. 강남은 한때 36.3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걸어오는데 30분 걸렸거든요. 근데 오면서 땀이 옷이 다 젖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이 최고로 더운 것 같아요. 날씨 더운데 뭔가 카약 타면은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을까 하고 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여주가 38.4도로 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온열 질환자도 많이 늘고 있죠. 네,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온열 질환자의 숫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동안 67명의 온열 질환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에서도 어제 오늘 온열 질환자가 21명이나 나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6시부로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특히 실외 작업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나온다며 야외 작업과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SBS 최승훈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